그렇다면 Early Decision 1에서 합격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끝이. 네. 그리고 Early Decision 1이 떨어졌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바쁜 네, 크리스마스가 될 거예요. 왜냐면 1월 1일 날 Early Decision 2 포함해가지고 Regular Decision 학교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했듯이 Ivy League Day는 미국 대학교는 3월 31일 전통적으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늦어졌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만우절이랑 좀 겹친 날이기 때문에 모든 8개 학교가 정시 입학교가 똑같은 날에 동시간에 뜨는데 그걸 이제 장난삼아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만우절이를 해가지고 좀 농담삼아 이제 글을 올린 케이스가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Ivy League Day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만우절하고 겹친 날이다. 그리고 이 날짜에 동시간에 모든 8개 학교가 다 동시에 떠요. 그리고 충분히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4월 말까지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만약에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한 학생들이 있다면 어떤 학교가 나한테 맞는지 충분히 생각한 끝에 5월 1일 날 이제 디파짓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early 1 디파짓, 그리고 early 2 디파짓, 그리고 정식 디파짓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때 학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학비는 미국 대학교 가서 첫 학기, 첫 주까지 그때 이제 학비를 내는 거고 요기하시는 디파짓은 어떤 금액이냐? 일반적으로 주립대 같은 경우는 300불에서 사립대학교는 800불이에요. 그 정도 금액만 내면 자기 자리를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디파짓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비는 나중에 이제 8월 말이나 9월 말에 가가지고 학교 입학했을 때 그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출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가끔씩 갭이를 택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학교를 다녀야만 휴학을 할 수 있다면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시작하기 전에 1년 정도 갭이를 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줍니다. 뭐 그 시간에 이제 부모님 사업을 할 수 있던가 여행을 간다던가 그러면 갭이를 내서 어떻게 하냐? 5월 1일 날 디파짓 낸 다음에 6월 달에 7월 달에 학교한테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1년 동안 저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 시간에 충분히 재충전을 하면서 이제 미국 대학교 1학년 공부 전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먼저 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학교한테 어필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학비가 아니라 그냥 디파짓만 내더라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11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애플리케이션 데드라인 타임라인을 드리면서 각각 어떤 타임에 어떤 마인드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는데 학생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시각 즉 자기 실력이랑 자기 스펙이랑 학업적인 성취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학교하고 매치가 되는 가장 현실적인 시각이 사실은 12월 15일 얼리 결과에서 떨어진 이후에 크리스마스하고 일요일 그 중간 사이가 가장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시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11월 1일날 얼리때 지원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 붕 떠진 자기 합리화 그런 생각으로 얼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로 선생님 우리 학교 콜롬비아 2년에 한 번씩 홀수 연도에 들어가요. 작년에 짝수였고 올해가 홀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들어갈 학생이 있을 거고 올해는 저밖에 콜롬비아 지원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아마 제가 합격될 것 같아요. 하고 얼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낭만적인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얼리 붙겠지 나는 뭐 하버드 붙겠지 콜롬비아 붙겠지 하고 굉장히 로맨틱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학생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자기랑 어울리는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하는 시기는 이 시기예요. 12월 15일부터 1월 1일 그리고 실제로 이때 케이스에 그 자문이나 컨설트 서비스를 받아온 학생들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학생이 했던 거를 많이 지켜보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신뢰하면서 많이 기다렸다면 이 입시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멘붕이 와요. 도대체 세이프티를 어디서 잡아야 될지 어느 정도 이제 위치 학교를 잡아야 될지 전혀 개념이 안 서기 때문에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컨설팅 회사를 이제 방문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arly decision essay 전에 하나의 좋은 연습 Exercise not only in writing but also in brainstorming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촉진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주제들이에요 8개 중에